한국 정부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한국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한국 입국 여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산타클라리타 소거스 하이스쿨에서 발생했던 총격범이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.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 레한인타운의 때일은 성탄 분위기가 시작됐습니다. 연말 대목 경기를 미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. 남가주 지역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이 4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. 지난 2005년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. 트럼프 탄핵 청문회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격했습니다.